환자분들의 수술 후 회복이 빨라져서 대개 일주일 내지 7, 8일 위암 수술 상처도 작고 출혈도 없고 수술 시간마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암세포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개복 수술이다. 세계 장수인들에겐 뭔가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젊을 때부터 내 양의 70% 정도를 적게 먹어왔어요. 여기까지 차도록 먹지 않아요. 이 정도 차면 충분하죠. 과연 적게 먹는 것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활성산소를 줄여 장수의 꿈을 이뤄주는 소식, 그 비밀을 밝혀본다. 이곳은 영국 왕실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 왕의 대관식은 물론이고 결혼식과 장례식이 이곳에서 거행되고요. 건물의 벽과 바닥에는 역대 영국 왕들과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처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찰스 디킨스, 셰익스피어, 워즈워드 등 유명한 영국 문호들이 함께 잠들어 있군요. 그런데 이 옆에 토마스 파라는 아주 평범한 노인의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토마스 파, 1483년에 태어나 에드워드 4세에서 찰스 1세까지 왕이 10명이나 바뀔 때까지 살다가 1635년 11월 15일 152세 나이에 이곳에 매장되다. 이 152세라는 전설적인 나이까지 살았다는 이유로 영국의 위인들과 함께 왕실 사원에 묻힌 것입니다. 화가 루벤스가 왕의 지시로 그린 토마스 파의 초상화입니다. 이 노인은 80살에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102세 재혼까지 할 만큼 놀랄만한 노익장을 자랑했는데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퍼지면서 궁에 초대됐습니다. 그 후 토마스 파는 귀한 프랑스 요리를 먹으면서 이 왕실 생활을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단 몇 달 만에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정말 뜻밖이었는데요.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 파는 평소에 그린치즈와 거친 빵, 양파와 약간의 음료를 먹는 소식 습관을 지켜왔었는데요. 이 왕궁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식습관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100세 노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생로병사의 비밀이 세계 장수 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수 지역 제주도. 이곳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김죽저 할머니를 찾아갔다. 반갑습니다. KBS에서 예. 취재 왔어요. 예. 예. 아이고, 먼데서 오자나 수고했습니다. 예, 아이고. 예. 할머니 올해로 몇 살이세요? 말로 입으로 고름싸기. 103살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아주 정정하시네요? 예. 103세. 그리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듯 말씀을 아끼는 김죽자 할머니. 1903년에 태어난 할머니는 어느새 한 세기를 훌쩍 살아내셨다. 지난 2003년, 100세 기념으로 찍은 사진엔 그 사이 늘어난 가족들로 빈틈이 없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이름과 나이를 일일이 다 기억할 만큼 정정함을 과시한다. 5남매거든요, 우리가. 5남매에서 손자보고 손손자보니까 서른 몇 명? 37. 37. 나는 모르는데 엄마는 그 숫자 알잖아요. 안 적은 그렇고 혼없는 게
돈도 이제 나 천만 원만 세운 거지라고 하면 돈 천만 원 나 세운 거 좋구다. 그런 건 헌없니다. 안죠. 예. 돈 천만 원 이제 나 세운 거지라고 하면 나 세운 내가 거저 마시. 근데 기억력이 무슨 좀 더 좋아요. 예, 기억력 이제 문제입니다. 누구 모시는 그런 것도 절대 이제 문제 아니야 말씀. 딱 무장해서 안 이제 봅니다. 아주 희한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혼자서 하시는 김죽자 할머니. 혼자서 바늘을 꿰고 버선을 만드는 일도 100세를 넘긴 할머니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도 읍내까지 걸어다닐 만큼 건강을 자랑하는 김죽자 할머니. 그러나 꼿꼿한 걸음걸이에 비해 몸집은 다소 말라 보인다. 할머니의 몸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 38.6kg. 40kg이 채 안 되는 작은 체구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계실까? 흥미로운 것은 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는 살찌지 않은 지금의 체구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 어머니가 젊으신 때부터 이렇게 뚱뚱한 적도 없고 너무 이렇게 또 약하지도 않고 평균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잡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식사 외에 막 보호에게 잡수지도 않고 식사 양도 뭐 많이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꾸준히 그냥 예 적당하게.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식사 시간. 소박한 밥상엔 바다 음식이 가득하다. 천천히 식사를 하는 할머니. 그런데 몇 숟가락 뜨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는다. 밥 얼마 안 드셨는데? 원래 조금밖에 안 드신 맛이.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나중에 배고프지 않습니까? 아이 배고파 그러면 또 먹고 게. 늙은들은 몇 시간 쉬어. 그래 오면 먹고 슬프면 말고 뛰어. 할머니의 살찌지 않은 몸매를 변함없이 유지시켜준 소식. 과연 소식과 장수 사이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명인 오키나와.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 내에서도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노인복지관에서 전통춤을 배우고 있는 노인들. 그들 역시 하나같이 살찌지 않은 마른 체구를 유지하고 있다. 과연 오키나와의 무엇이 이곳을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만들었을까? 젊었을 때부터 내 양의 70% 정도를 적게 먹어왔어요. 30, 40대부터 48kg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지요. 고기를 먹긴 해도 많이 먹지는 않죠.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간식도 잘 먹지 않고요. 전 뭐든 약간 적게 먹는 하라치부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라치부가 뭔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절제하는 거죠. 자제해서 80%만 먹는 게 하라치부죠. 오키나와 전통의 소식 습관 하라치부. 자기 양의 80%만 먹는다는 그 양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